네,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행자 교통 안전, 그러니까 보행자를 차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건데, 그 대책으로 뭐가 있느냐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일방통행과 추월금지, 그다음 도로 표시, 세 가지가 있어요. 무슨 뜻인지 보죠. 일방통행이라는 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돼서 상충수를 감소하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. 그죠? 이 양쪽으로 다니는 것보다 한쪽으로 다니는 게 훨씬 쾌적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상충수, 차량과 사람 보행자 간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적어진다는 얘기죠. 다음으로는 추월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. 추월금지 시 흐름이 단순화돼서 그래서 막 꼬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. 뒤가 막 앞으로 오고 앞이 뒤로 가고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 도류로의 표시. 도류로라는 게 뭐냐면 그 흐름을 단순화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질교통류의 분리라는 말이 있는데, 무슨 뜻이냐면 이질, 질이 다른 트럭으로 구성된 교통류가 있고, 또 뭐 승용차로만 구성된 것도 있을 수 있고, 또 다른 측면으로 뭐 직진으로만 구성됐거나 혹은 직진 좌회전이 막 섞여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질이 다른 교통류, 즉 이질 교통류라고 부르는데, 그 도류로를 표시해서 우회전은 우회전만 갈 수 있게 하는 거죠. 우회전 전용 차로를 준다든지, 직진은 직진 차로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직진 우회전을 같이 있는 걸 직진하고 우회전을 분리하는 거죠. 그거를 도류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, 그걸 도류로 표시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책으로 제시를 했죠. 그렇게 되게 되면 상충수가 또 감소를 하게 돼요. 그죠? 직진과 우회전이 분리가 되게 되니까. 네.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, 즉 일방통행과 추월금지 그리고 도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 상충수를 감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네. 그래서 상충수, 서로 상자에 찌를 충자죠. 서로 찌르는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안전하게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.